안녕하세요, 뚱치입니다. 오늘은 겨우 20칼로리 밖에 되지 않는 곤약으로 다이어트 하실 적 출출할 때 또는 간편한 식사 대용으로 만들기 좋은 두부 곤약 볶음 만들어 보겠습니다. 바로 들어가 볼게요. 재료는 역시나 오늘도 간단합니다. 실곤약, 양파, 파, 마늘, 고추, 두부 이렇게만 있으면 끝입니다. 근데 여기서 고추는 빼셔도 됩니다. 저는 회 시켜 먹고 남은 고추 꺼내서 썼습니다. 소스로는 간장, 굴소스, 참기름까지만 딱 있으면 됩니다. 후추는 옵션입니다. 먼저 실곤약부터 씻어줄게요. 처음에 나는 향이 살짝 비릿한 게 저도 이 냄새는 좀 싫더라고요. 그래서 한 4-5번 정도 잽싸게 일단 헹궈줄게요. 헹굼이 끝나면 이제 재료 손질 해주겠습니다. 양파도 고추도 전부 송송송 썰어주시고 파도 송송송. 파는 대파 쓰시면 파기름 낼 때 좋은데 저는 냉장고에 대파랑 쪽파 섞여 있어서 그냥 섞어 썼습니다. 마늘도 마찬가지로 잘게 좀 다져주세요. 다지거나 또 으깨도 괜찮습니다. 이제 재료 손질이 끝났으니 팬에 기름 둘러주겠습니다. 먼저 파기름 내기 위해서 파부터 볶아줄게요. 그리고 마늘, 양파, 고추 다 같이 넣고 볶아주겠습니다. 어느 정도 양파가 색이 올라오면 그때 두부를 이제 넣어줄게요. 혹시 여기서 좀 더 맛있게 드시려면 넣기 전에 기름을 조금만 더 추가해주셔도 됩니다. 두부도 잘 으깨가면서 잘 볶아주겠습니다. 이제 두부도 조금 익었다 싶으실 때 양념 해줄 건데요. 한쪽으로 재료들을 모으고 간장 한 스푼만 반대편에 뿌리고 졸여주세요. 약간 눌러 붓겠다 싶을 때쯤 재료랑 같이 볶아가면서 섞어주세요. 다음으로 굴소스도 한 큰술 넣고 잘 볶아주세요. 이후에 소스가 잘 섞였다면은 이제 위에 곤약면을 넣어주겠습니다. 곤약면만 넣었는데도 양이 엄청 많아집니다. 이렇게 2-3분 강골에서 계속 달달 볶아주세요. 생긴 거는 흡사 약간 잡채도 아닌 게 애매하게 생기긴 했어도 다이어트 할 때 정말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저탄수 고단백질 한 끼입니다. 여러분 그럼 오늘 하루도 두부곤약 볶음만 하루 보내시고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